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def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오고,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colon이 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뭔가 에러를 일으킬 듯한 모습이죠. 근데 에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펑션을 정의할 때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docstring이 스트링이라고 해서 주석을 별다른 샵 표시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함수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문서를 생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docstring 어떻게 썼는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죠. 함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보면은 AB 두 개의 함수를 초기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하고 0, 1로 초기화하고 A가 N보다 작을 동안에, N은 이제 파라미터로 주어진 거죠. 작을 동안에 print A를 하고, 그런 다음에 AB는 다시 B와 A+B 피보나치 시리즈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 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200을 주고 호출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결과값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 그럼 피버 이게 뭔지 열어보면은 그냥 이 펑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돼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피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할당을 해서 이 변수를 또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버 100, 200 하는 거나 f의 값을 죄송합니다. 넘긴 다음에 이렇게 또 이용할 수가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도출됩니다. 뭐 제로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겠죠. 따라서 난이 됩니다. f 이거는 뭐냐 이러면 f는 보면은 func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f0를 한번 프린트해 보면은 역시 난.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리턴 값이 있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에서 돼 있죠. 명시적으로 리턴 값이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none을 이걸 리턴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f100, 그러니까 f100이 뭐냐니까 이거죠. 요걸 이제 f100이라고 하는 데다가 한 변수에다가 담은 다음에 f100을 프린트 해보라 그러면은 none 이렇게 리턴 값이 없, 명시적으로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 이렇게 리턴 되는 겁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리턴 값을 주게 되면 그걸 리턴 되는 것이 지금 리졸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만 이번에는 f2라고, 지금 pib2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또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본 겁니다. 리턴 값의 유무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pib2100을 해서 그것을 f2100에 담게 되면은 리턴 값이 이 리스트가 여기에 들어와서 딱 담기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f1100을, 그러니까 f1100이라는 데다가 리턴 담은 거죠. 담았을 때 이렇게 출력이 나왔는데, 이 출력은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이게 수령되면서 나왔을 값이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none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의 리턴 값이 없을 때는 none이 리턴되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print, 여기 있는 함수 내에 정의되어 있는 print a가 출력한 문자열이지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죠?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 이거랑 그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것들하고 여기 있는 이것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리스트가 리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결과 요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두 개의 함수들, 첫째 이 fib1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1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fib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1의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프린트가 동작하면서 화면에 표시된 내용일 뿐입니다. 리턴 값이 아니죠. 그리고 이 피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담아보는 거죠. 변수에 담아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는지 보면은 none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pivot2의 경우에는 return 값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담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튀어나오는 거죠. 두 개의 경우를 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 그죠?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죠. 이것과 이 none 이렇게 있는 이것과 이것. 그죠? 리스트. 그렇게 크게 함수가 리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 있는 게 보면 이제 result appe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의 함수에도 있었나요? 아 위의 함수에 놓구나. 이거는 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appen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result고 append은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리스트에다가 이 a 값을 담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result list라고 하는 그것에 딸려 있는 펑션이 이 어펜드입니다. 그죠? 그럼 리절트는 그럼 뭐냐면은 이건 리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죠. 특정 오브젝트에 딸려 있는 펑션을 우리는 별도로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펑션들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쓰는 방식은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가 리절트, 동사가 어펜드. 아무렇게나 보시는 게 아니라 이 result라고 하는 오브젝트 타입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를 불러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 list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할당되어 있는 펑션들입니다. 그러한 펑션들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부른다는 거. 그 점도 한번 나중에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